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는 매우 간단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매우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끝,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며 그의 끝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매우 미미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나중 그것이 심히 창대하게 되어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날아와서 안식처로 깃들게 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겨자씨는 그 크기가 우리나라의 들깨, 작은 들깨알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겨지면은 풀처럼 처음에 자라는데 그 겨자의 꽃이 아주 노란, 아주 예쁜 꽃이랍니다. 그리고 그 꽃을 받쳐주는 꽃받침과 같은 꽃잎이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이 위에서 보면은 십자형의 정방형으로 네 곳으로 갈라져서 꽃잎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는 나중에 열매가 된 다음에 그 열매를 뽑고 찌어서 기름으로, 식용 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겨자 나무의 용도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의 시작을 이 겨자씨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욥기, 구약 욥기에 보면 욥 아시지요? 고통의 대명사 욥. 그가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 위로자 중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와서 친구야, 네가 지금 심히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이 끝나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말로 한 것이 아주 유명한 명구가 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떻다고요? 심히 장대하리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 그 욥에게 이 빌닷이 이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또 따로 욥기를 우리가 설교할 기회 있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는 이 겨자씨 비유가 이것과 부합되어지는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미약합니다. 천국은 완성품이 되어서 신의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구름 타고 짠 하고 이 대구 땅에 내려오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 아파트에 지금 아파트가 신축되었지요? 저게 바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주일날 와보니까 갑자기 짠 하고 신축되지 않은 것과 같이 천국도 처음에 시작은 땅을 팝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어떤 건물이 세워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렇게 멋있는 아파트가 세워진 것과 같이 처음 시작은 천국은 이와 같이 너무나 미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두째 시간이니까 어느 정도 이미 감을 잡으셨겠습니다만, 천국의 핵심은 주인과 그 주인의 부름을 받아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천국 시민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처음에는 저 천국 들어가겠나 저거? 저 천국 시민 되겠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존재감이 없고 눈길도 가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우리였는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목사로 태어나는 자도 없고 선교사로 태어나는 적도 없고 거룩한 천사 같은 의인으로 태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에게 입교받은 20명의 아이들이 오늘 입교받으니까 저기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있지만은 제들이 유아세례를 받을 때는 너무나 미미한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걸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미미한 아이들이 물론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저들 속에 벌써 언어가, 인식이 벌써 가치관이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되면서 오늘 스스로 예수가 구주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는데 저들의 처음은 이 강단에 엄마의 아빠의 품에 안겨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천국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염려 하시는 대로 부르지도 않은 한 제자가 제자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길을 가다가 만나지도 않은 길에서도 만난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만난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가 발견하고는 그가 자기 집에 쫓아가서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그가 누굽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된 시몬 아닙니까? 그 시몬은 흔하디 흔해 빠진 이름입니다. 그냥 자기 집에 가업을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가업을 그냥 전수하려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형 가자, 내가 놀라운 사람 만났다, 가보자. 거기에 그냥 불려 나와서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선을 냈습니다. 시몬아, 장차 네가 개바가 되리라. 이를 번역한 적 베드로라, 이를 번역한 적 큰 바위라, 반석이라. 아무것도 하는 어부의 자식으로 그냥 아버지 따라 배 타고 나가는 이 시몬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겨자씨지만 앞으로 겨자씨, 그것이 자라 큰 나무를 이룰 것을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시고 이름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는 시몬이지만 장차 개바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천국 건축의 방정식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의사들을 불러모으고 교수들을 불러모으고 갑부들을 불러모으고 젊은이들을 불러모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건축 방정식은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반전되는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겨자씨를 추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뿌리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인류 역사를 변혁시킨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는 대로 인류 역사를 변혁시킨 사람들이 바로 겨자씨들이었습니다. 그들 당대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교로 끝나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순교로 끝나버리고 열두 제자가 전부 다 그냥 예수 때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당 하나 건축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자의 피가, 그것이 생명의 피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그들의 죽음의 유골 위에 예배당이 세워지면서 오늘 전 세계 기독교회가 건축된 것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변혁은 바로 애굽의 바로가 한 것 아닙니다. 로마의 가이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들이 인류 역사를 변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여러분들 이 시간 내가 겨자씨 같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겨자씨에서 시작할 것이기? 나는 내 나이 벌써 60이 돼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여자다. 나는 지금 이미 끝난 존재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언유적으로 겨자씨입니다. 이제 사람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길도 안 줍니다. 이제 희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면은 80노구의 모세가 지팡이 들고 그는 양이나 치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자 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겨자씨가 들려지면, 붙잡히면 오늘 나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다시 다른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겨자씨 같은 존재가 주변에 있습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홀대하지 마십시오. 그 겨자씨가 지선자가 나보다 앞설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가 나보다 더 교회에 정말 중요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지 모릅니다. 그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보기에 집사도 아니고 잡사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겨자씨를 당신의 겨자씨로 품는 이상,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이상, 그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위대한 인물이 될지 우리가 집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왕따시키고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외면하고,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 이 겨자씨 안에서 큰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아끼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 이것이 천국의 비유로 끝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 크게 된 것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학교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작다가 크게 된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 크게 되었다, 이것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 교인들한테 많은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교회 다운 되면 부자 됐다. 저 사람 집 샀다 그러더라. 야, 집이 몇 채라 그러더라. 야, 차 바꿨다 그러더라. 이것만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여러분들 이것만이 와, 저 사람 집에 천국이 임했다. 이러면은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잘못된 오류이고 착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그 다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된 이유는 된 후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나니라.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게 된 것은 물론 나무로서의 열매를 맺고 나무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 이 겨자나무는 크게 자라면 3m까지 자라는 나무도 있답니다. 보통 한 2m 정도 크기랍니다. 그러니까 나무 뭐 이래 플라타났습니까? 가로수는 뭐 10m도 넘잖아요. 이 나무가 나무 중에 가장 크게 자란 나무는 아닙니다. 보통 나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된 다음 나무가 나무로서 고고히 홀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중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 공중에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새들이 날아오기 위해서는 그늘이 있을 정도로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낳아 둥지를 털어서 새끼를 부화시키는 그런 안정된 튼튼한 가지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어떤 천적이 올라와서 내 새끼를 물어가지 않도록 피난처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작은 시였지만 지 하나도 남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시가 이제는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된 다음 남을 위하여, 새들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하는 모습, 이것이 천국입니다. 나무에게 새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새가 해준 기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가 와서 귀찮게만 합니다. 새가 와서 때때로는 가지도 꺾어놓습니다. 때때로 새가 와서 나무 잎사귀도 혹은 꽃대도 꺾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원수가 되는 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어떤 새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수 있도록 자기를 허락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천국의 모습.
천국이란 단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기만 한, 와 출세했네, 와 유명한 사람 됐네, 저 집의 손주들 역시 예수를 믿더니만은 뭐 참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자기 가족 자기 세계의 웅장함과 아름다운 것으로만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나무가 큰 나무에 비해서는 그리 큰 나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나무 존재가 바로 천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되었습니까? 더 힘이 세졌습니까? 더 많이 가졌습니까? 더 많이 지식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럴수록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새들이 날아와 깃들렸고 하는가? 나 이렇게 되었으니까 큰 나무가 되었으니까 하고 과시하고 고고하게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히려 새들이 날아와 깃들리면 저리가 휘휘휘휘 나무 가지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자라고 큰다고 애썼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가지 부러질라 가라 가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세우신 이유는 새들이 와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여 세워줬는데 날아오는 새들을 귀찮다고 물리치는 나라는 결국은 살아가고 마는 것이에요. 요시야가 일반 정치 평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은 다윗 왕국을 세워 지금까지도 다윗의 별로 국기를 이스라엘이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다윗은 겨자씨였어. 사울이 지만대로 할 때 하나님께 사울을 피해하시고 다른 사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지명하여서 가서 기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름도 빚도 없는 베들레헴 골짜기 골짜기를 찾아가게 하고 거기에서도 이름도 없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을 찾게 하고 사무엘은 거기에 가서 그래도 잘생긴 키골이 있는 장남인 줄 알았는데 첫째도 아니라 그러고 둘째도 아니라 그러고 마지막 막둥이가 들어오는데 쟤도 이 집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저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정말 겨자씨였어. 다윗은 겨자씨의 시작에서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평화의 나라 예루살렘 도성에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큰 나무에 혜택을 입고 지내면서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주변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웃나라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와 갈등을 빚으면서 하나님은 겨자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가 된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와서 독식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남북이 분열되면서 서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동족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결국은 오해적의 침입 속에 북쪽은 멸망하고 남쪽도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겨우 오랫동안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 철학, 역사 신학. 겨자씨를 큰 나무로 만들었을 때 큰 나무의 기능을 해야 합니다.
큰 나무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입니까? 큰 나무로서 사셔야 합니다. 큰 나무가 큰 나무로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큰 나무를 폐위시키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보모교회 설립 1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겨자씨 교회였습니다. 당시 나라 잃어버리고 서름 속에 있던 그 가운데 세 분의 여성이 복음을 전해 듣고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보모교회 출발입니다. 정말로 겨자씨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를 풀이 되게 하시고 나무가 되게 하셔서 112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천국의 나름의 모델로 기능을 세우려고 오늘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대구에서는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큰 나무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큰 나무의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큰 나무로 세웠느냐? 새들이 날아올 때 물리치지 마라. 새들의 둥지가 되도록 해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아무 관계가 없고 너희들을 귀찮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틈을 만들어라. 너희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쉬될 수가 없어. 우리는 112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큰 나무를 만들어주신 그 의미를 오늘 이 비유에서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의 욜로 시대, 욜로 문화 들어보셨지요? You only live once. 당신 혼자 살면 돼. 왜? 사는 거 live once, 한 번밖에 없어. 두 번, 세 번 산다면야 막 이번 세대는 막 네가 남들 또 위해서 뭐 하고 한데 너 인생 한 번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너부터 챙겨야 돼. 네가 챙길 때 다 챙기고 누릴 때 먼저 다 누리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사고방식. 오늘 이건 나이를 상관없이 정말로 개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욜로 문화 속에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물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욜로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겨자씨였던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큰 나무가 내 인생이 큰 나무가 되었다면 아유 목사님 나는 큰 나무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몰라요. 나는 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큰 나무의 믿음으로 풀밖에 안 되는 내게 벌레라도 찾아오면 틈을 줍시다. 가시나무와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누가 오면 가시나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누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손을 잡아주셔야 내 귀찮은 존재라도 품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보모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